not today. I can't keep up, the world's gone off the deep end. I'm wide awake. It's 4 AM and I don't know what to do. How does it... Aigo. 어제 유리 테이블을 못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유리 테이블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의자를 저쪽에다 놨고, 그래서 아침에 어두워도 이렇게, 이거 원래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여기에서 성경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아침에 필요한 것들 여기다가 좀 놔두려고 하는데, 마스킷 같은 걸로 된 이제 박스 같은 그런 거를 딱 놔둬서 그 안에다가 넣어서 딱 깔끔하게 안 보이게 하려고요. 아, 오늘 어제도 그렇고 되게 글루미하네요. 아침에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 음식 준비하면서 애플사이드 비네거를 그때 다 마셔서 지금 이거는 체리맛 일렉트롤라이트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밥 안 먹고 단식 중이에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지금 첫 끼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들 학교 가기 전에 프렌치 토스트를 해줬는데 키토빵으로 해줬어요. 이걸로 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제 계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계란 말고 그냥 버터에 구워서 마스카포네 치즈, 크림치즈처럼 위에다가 올려서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만 먹으면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하고 후추하고 아니면은 에브리띵 버터 베이글 위에다가 올려서 그렇게 먹으려고요. 커피랑. 이 마스카포네는 3일에서 5일 안에 이렇게 먹으라고 돼 있는데 진짜 그 안에 안 먹으니까 이게 막 곰팡이 생기고 막 난리더라고요. 이걸 빨리 소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와플 기계를 샀거든요. 되게 납작한 그 아이스크림 콘 만드는 그런 기계. 그래서 저번에 두부를 조금 시즈닝 해가지고 눌러서 먹었더니 완전 파삭파삭한 과자가 되더라고요. 빵 하나, 쪼가리 하나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를 반만 사용하려고요. 버터를 양쪽에 계속 눌러볼게요. 버터를 너무 많이 발랐나봐. 이게 지금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기름을 사용하는 거를 할 때는 아주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프레이 정도? 이거는 어느 정도 토스트가 됐으니까 마스카포네 치즈 올려볼게요. 빵이 아직도 뜨거울 때 빨리 올려줄게요. 이게 크림치즈하고는 또 다른 식감이어서 훨씬 더 부드럽다 그럴까요? 그리고 좀 진하죠? 그냥 대충 발라주세요, 대충. 그래야지 맛있으니까. 얇게 펴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되게 청크로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좀 많이 뿌리려고요. 여기 소금도 되어 있으니까 크림도 여기 가운데다가 놔주려고요. 나중에 좀 찍어 먹을 수 있게 한 스쿱 해서 올려주고. 와플 기계에 누른 거 이렇게 됐거든요. 아 뜨거워,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진짜 이거를 이렇게 반이나 아니면 이렇게. 뜨거워. 완전 뜨겁네. 맛있겠죠. 제가 또 아이스커피 좋아하잖아요. 매근의 속을 오더했던 게 오늘 도착했어요. 이게 되게 무거운 것까지 잘 잡아준다고 해서 와, 얘네들끼리 안 떨어져. 벌써 마음에 드는데? 아, 하나 더. 얘네가 왜 필요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 설거지를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비누예요.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크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싸서
아무튼 밑에 이렇게 뽕뽕 뚫려 있게 완전히 물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놔두는 거, 디쉬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거를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이거 집에 있던 매그넷을 이렇게 사용했더니 이게 좀 젖어 있으면 이게 쑥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쓰지 말고 이제 다 닦은 거긴 한데 한 번 더 깨끗하게. 와 진짜 강하다. 대박. 와 그래서 이거 지금 젖어 있거든요. 완전 괜찮아요. 스킬렛이나 무쇠팬 그런 거 했을 때 이런 거를 사용을 해요. 수세미로. 어 너무 좋다. 이것까지 홀드 안 이게 꽤 무겁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되게 무거운 것까지도 홀드하는 거더라고요. 집에 있는 수세미를 다 쓰고 나면은 친환경적인 걸로 바꿀 거예요. 근데 얘도 나무니까 저녁마다 제대로 딱 말려줘야 돼요. 다녀와서 바로 Teachers Conference가 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시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4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끼를 이렇게 먹을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삶은 캔에 들은 거 있잖아요. 그 캔을 하나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 토마토 다이스 된 것도 캔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캔 뜯어갖고 붓고 캔 뜯어갖고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페퍼 잭 치즈 위에다가 해서 한 2분 정도 해가지고 지금 녹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우크라우트이고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오늘? 요즘 되게 잠이 모자란 그런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머리가 그런 느낌이 계속 있어가지고 비타민 B를 좀 먹어야 돼요.